6.1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시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당 후 첫 선거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두 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 대책위를 가장 먼저 꾸렸지만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광주안남 시도지사 후보를 구하지 못하면서 텃밭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무공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포기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원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자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능한 후보 몇 분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하고 있고 광주 광역시 소재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광주안남 시도지사 후보는 고사하고 기초단체장 후보도 4~5명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부도 보통 간부가 아니잖아. 당의 얼굴들이잖아, 얼굴들. 정작 본인들 지역구에서는 후보 하나 내지를 못하고. 시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당내 중진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하면 민평당, 바른미래당 내에서 광주, 전남에서 책임 있는 분들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당의 졸림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